자, 오늘은요, 미국의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오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고적으로 그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 좀 보십시오. 자, 미국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종합 주가가 반등권을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넋 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한 방에 죽는 수가 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불러드리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자료를 올려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이, 그냥 이렇게. 자, 어제는 제가 코카콜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코카콜라가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매장까지 줄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제2의 경제 대공황, 100년 만에 오는 이 대공황을 여러분들이 잘만 이용을 하면 준비된 자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연기금에서, 그러니까 연금이죠. 연금에, 아, 제 연준 제가 우리나라를 이야기하고 앉았네. 자, 연준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 집행을 하면서 경기를 지금 억지로 지금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 LA죠. 미국의 LA의 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렌트카입니다. 렌트카 회사예요. 미국의 렌터카 회사에서는 뭐뭐몇 손가락에 드는 그런 거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치인데요. 렌트카 회사입니다. 여행객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여행객이 없어가지고 지금 영업이익도 뭐 어마어마하게 뭐 줄어드는 거는 뭐 둘째치고 이제 회사가 지금 파산 선고까지 지금 왔습니다. 허츠입니다. 자, 이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커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 체소피크 에너지 대기업도 지금 파산을 목전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자, 부채가 1조가 넘어요. 대기업들. 지금 파산 건수가 지금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가 파산 선고 들어간 게약 40개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70개가 육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연준에서 지난번에 종합 주가가 며칠입니까? 아이 참. 미치겠네. 아, 꼭 자료를 준비하고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꼭 이런 일이 벌어지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녹음 중인데. 자, 얘기하다 말았다. 아, 그 부채 규모가 지금 1조 이상이고요. 그리고 파산 선고가 지지난주까지 제가 확인한 게약 40개 회사에서 지금 파산 선고가 됐는데, 참고적으로 지난주에 강하게 종합 주가가 미국 다우지수를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종합 주가까지 엄청나게 한 번, 하루 한 번, 급락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서킷 브레이크가 터졌는데, 자, 그때 일입니다. 자, 그때 연준에서 강하게 외화채를 매입을 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기술적 반등이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전한가? 아직 상승 추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종합주가가 오르고 지금 잘 견딘다라고 해서 지금이 안전한 시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보에서는 지금 계속 미국 대기업들이 지금 파산 선고를 하거나 아니면 점포를 줄이고 있거나 지금 위기 관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미요, 금융위기 수준이 넘어섰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번지게 되면 파산 신청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아주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 헛듣다가 여러분들 인생 패가망신하는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렌터카, 이 허츠라는 기업은요, 렌터카 기업에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기업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회사가 지금 파산 선고를 지금 했다라는 거, 이거 충격입니다. 자, 이 기업들 말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기업들마다 미국 기업들이 부채가 막 증폭되잖아요. 부채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매업, 그 다음에 석유업계, 뭐 이건 뭐 지금 말도 못하죠.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경제 회복 드라이브를 아무리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해도 도산이 뭐 이건 늘어나고 있는 건 도저히 이건 막을 수가 없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그 뉴욕대인가요? 뉴욕대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아무튼 뭐그 사람 이름이 에드워드라는 그 교수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 사람이 얼마 전에도 발표했어요. 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그 사태에 따블이 넘는 몇 배의 수준을 뛰어넘는 초대형 파산 기업이 줄을 잇게 될 것이다. 아주 그냥 최악의 전망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이 지금 열심히 지금 방어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자, 언제까지 방어할 건데? 라고 지금 시장은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너가 언제까지 돈으로 처막을 건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뭐 상반기에 지금 이제 뭐 상반기라고 해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6월 달이니까 이제 뭐 이번 주만에 상반기가 끝나가는데 상반기에 약 10억 달러 1조가 넘는 돈이죠. 1조 뭐한 3천억 정도 되려나? 10억 달러면 초대형 파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종합주가가 겨우 지지받고 코로나 사태 이후 이전 내 주가를 회복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을 하시거나 이랬다가 여러분들 전 재산 다 말아먹는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 에드워드 교수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향후 몇달 동안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해도 이 기업 파산이 몰고 오는 쓰나미는 절대 막지 못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미국 기업의 부채 규모가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규모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2차 대전이면 이거 우리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부채 규모, 이 미국 거대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규모다. 뭐그 정도면은 뭐, 어마어마, 뭐, 1000억 달러가 넘어가는, 1000억 달러만 넘어가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데 아니 다 처먹다 이건 계산을 못 해가지고 천억 달러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제가 지지난주에 자료를 본게 1경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경 미국의 부채가 미국의 기업의 부채가 1경 그때 뭐한 3천 몇억인가 2천 몇억인가로 제가 자료를 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자, 이런 일이 지금 물밑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주가는 지금 겨우 그냥 턱걸이에서 지금 언제든지 그냥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기업이 줄도 산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고의 부채 규모를 이건 뭐 자랑한다라고 해야죠. 최고의 부채를 자랑하고 있는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지금 줄도산을 하고 있는데 미국 3대 주가는 지금 고점을 향해서 추가 반등이 올 것인가 아니면 추가 하락할 것인가 지금 중대 기로점에 놓여 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올해하고 이제 뭐, 이제 상반기하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 미국 거대 기업의 그 파상 신청 건수가 한 70건이 넘어갈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죠.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2009년도 예,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2년 반 동안 주가가 급락했으니까 그때의 그 미국 거대 기업이 파산 선고가 난게 거의 한 40한몇개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지금은 그 따블이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따블이 뭡니까? 그냥 따따블이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넉넉히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시장을 낙관적으로 볼 때가 아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6월 달이니까 7월 달, 뭐 8월 달, 9월 달, 한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개월이. 요 3개월 내에 코로나가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보면 뭐 우리나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럽 쪽도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이미 한번 강하게 몇달 동안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좀 무뎌졌다고 할까요? 이게 이제 어느 한순간에 이제 후폭풍이 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거대 미국 그 거대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유지의 기업들도 지금 하나둘씩 팍팍 쓰러지는 일이 분명히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지금 추경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재정 지출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이 후폭풍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거대 기업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허츠라는 렌터카 기업의 파산 신청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자, 미국 소매업, 도매업 기업들이 지금 파산 신청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파산 들어가니까 이제 재고 정리를 해야죠. 지금 재고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내일은 거대 백화점, 미국의 거대 백화점 벌써 미국의 대표적인 그 백화점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허츠라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기업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경제 대공황이 이게 100년 만에 오는 일이다. 이 100년 만에 올 때에 이 기업이 제가 알기에 103년인가, 101년인가, 103년인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이 허츠라는 기업이. 이제 100년 만에 문을 닫은 거죠. 파산 신청을 했으니까. 이 기업은 이제 중고차를 온라인에서 이제 판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렌트하기도 하고. 이 거대 기업이 지금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매물로 지금, 저가에 지금 팔아서 자본을 확충을 해서 이제 반납을 해야죠. 어차피 파산 선고를 했으니까. 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이거 말고요. 도매업, 소매업, 백화점 하는 그런 매장들도 지금 줄을 지어서 지금 파산 선고를 하고 있고. 내일은 도소매업, 그리고 백화점 이런 유통업의 현황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이런데도 이제 파산 선고를 내렸는데 이 휴지 조각이 되는 주식을 지금도 매수하는 미국의 이 골 때리는 사람들이 이 무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참 시장이 이 시장이 야바이 시장인 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미국의 파산 선고가 앞으로 불러올 이 경제 대공황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하시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언젠가 조만간에 조만간에 빠르면 아주 빠르면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만간에 대공황이 오고 대한민국이 초토화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미국의 거대 기업 허츠가 파산 선고 내렸다라는 거그 뉴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유통업 지금 줄을 지어서 파산 선고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100년 만에 오는 이 기회가 준비 안된 자들한테는 대공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 부동산 값도 폭락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마지막 휘날레를 지금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기에 눈이 멀면 들어갔다가 막차 타는 조심하십시오.